네, 이번에 보여드릴 거는 헐크 오토바이죠? 헐크 오토바이인데 제가 이거 원래 안 살려고 했는데 왜 샀냐면 둘이 합쳐가지고 좀 멋진 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헐크도 아이언맨이랑 합쳐볼까 해서 한번 구입을 해봤습니다. 구입을 해봤는데 제가 딱 귀찮은 걸딱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할까 말까 아직 고민 중입니다. 귀찮아. 너무 귀찮아. 이게 매뉴얼이 있으면 일단 할때 찍고 매뉴얼이 없으면 그냥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엘리펀트 코끼리에서 나왔고요. 뭐 이렇게 되는데 총 4종인데 동대문에서 4종을 총 10,00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비린장고에는 없고요. 다른 그냥 이름은 유명하지 않은 그냥 문방구가 아니라 그냥 가게 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한 개에 2,500원인데 문방구에서 한 개에 2,000원이니까 아마 이걸 필요 한개 값으로 거의 구입을 했다고 보면 되겠죠. 슈퍼히어로 엘리퍼튼 거 처음인데 품질이 어떨지 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뉴얼 두꺼워. 매뉴얼 한 개밖에 없는 것 같은데. 아이언맨에 있나? 아, 매뉴얼 있네? 헐. 매뉴얼이 있어. 매뉴얼이 엄청 커요. 매뉴얼이 엄청 커가지고. 여기 나와있죠? 여기는 오토바이 만드는 곳, 여기는 이제부터 이거 합쳐서 만드는 거. 자, 인라이트는 세 개를 만들 수 있는데 한 제품에 그건 매뉴얼이 없더니 엘리포트 뭔가 마음에 들죠? 한번 나중에 할거 없으면 그때 한번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그렇게 큰건 아니니까 나중에 시간 되면 해보고요. 일단 오늘은 오토바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품은 거의 없네요. 생각보다 거의 없고요. 피규어는 헐크인데 헐크 작은 그냥 피규어 모드로 폼도 한 50피스가 안 되는 것 같네요. 한번 빨리빨리 하죠. 별로 안 되니까 피스도 없으니까 내리고 일단 헐크 품질 상당히 좋아. 오 좋아. 오, 좋아. 밖에서 볼땐 별로였는데, 실제로 보니까 좋네. 이런 것도 처음이네요. 밖에서 보는 건 좋은데, 안에가 안 좋은 건 봤어도, 밖은 안 좋은데, 안에가 좋은 건 처음인 것 같네요. 일단, 뭐, 다른 피규어와는 뭐, 다른 점이 없는, 오, SY를 보는 듯한, SY하고 엘리펀트 거 놓으면, 이게 누구 건지 그 중국 사람들도 잘 모를 것 같습니다. 그만큼 엘리펀트 이 신생 기업이 이 신생 회사가 이거 최근에 나온 회사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머리는 좀 뽀글거리는데 어쨌든 좀 특이하고 그 사람들 만든 사람들도 모를 정도로 잘 만들어놨습니다. 조립을 해볼 건데 이렇게 하고 뭔가 지금 기대상으로는 아마 테크닉 요소가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지금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테크닉 요소가 오토바이니까 좀 들어갈 것 같거든요. 일단 딱 크기도 어떠한지 뭐 그런 걸다 만들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규어랑 비교를 하면 되겠죠? 대조가.
너무 어려운 말 썼나? 그 비슈가 되겠죠? 다음에 이걸 여기다 꽂고 여기다 꽂고 다음에 이거를 여기다 꽂고 그다음에 여기다 꽂으시면 되겠습니다. 꽂으시면 될것 같고요. 꽂고 그다음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자꾸 흔들리니까 역시 테크닉 요소가 있는 이런 일단 이런 거 나오면 일단 테크닉 요소가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일단 옛날에는 그냥 레고도 제가 레고 옛날 거를 한번 봤거든요. 레고 옛날 거는 지금처럼 이렇게 테크닉 요소도 없고 그냥 블럭 쌓아서 그냥 층층이 쌓아 올라간 수준? 그 수준이었다고 하고요. 근데 점점 짝퉁의 발전처럼 레고도 발전을 하면서 점점 이게 좋아진 것 같더라고요. 아마 지금 데쿨이나 그 SY 데쿨은 창작을 안 하지만 그 SY나 그런 창작을 하는 인라이트이나 엘리폰트 같은 창작을 하는 회사는 나중에 아마 옛날의 레고처럼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한번 하고 있습니다. 요즘 계속 레고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음에 자 지금 너무 힘드네요. 지금 이거 하는데 짝퉁이라 엘리펀트도 짝퉁이란 거는 벗어날 수가 없었는지 아직 그렇게 창작을 잘하는 정도는 아닙니다. 이게 좀 기준이 없어가지고 웃기는데 하라는 대로 잘하고 있긴 한데 뭔가 벌써부터 부실한 예감이 들죠? 뭐야 이거 왜딱안 껴져? 뭐야 이거 부품이 좀 이상하네요? 부품이 좀 이상해 그냥 쑥쑥 들어가 여기 잘 들어가면 안 되는데 얘처럼 이렇게 아 뭐야 조금 안 좋은 예감이 드네요. 조금씩 안 좋은 예감이 드는데, 야, 일단은 이렇게까지 했고요. 다음에 아, 좀 다음에. 벌써 바퀴를 끼워주네요. 바퀴는 보통 맨 마지막에 끼는 게 보통인데 여기 엘리펀트가 창작한 거에는 벌써부터 끼네요. 근데 벌써 9분이야.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아직 6번 하고 있거든요. 6번도 아직 다안 했는데 벌써 이렇게 흘러갔다는 것은 너무 느리다는 거겠죠?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찍은 영상 보시면 말이 없습니다. 저도 좀 힘들거든요. 말을 안 하는 게. 그냥 계속 말을 하지 말까라고도 생각을 하긴 했는데 제가 힘들더라고요. 말을 안 하고 계속 이거 조립만 하니까 제가 힘들어가지고 바퀴 끼웠죠?
요 학교 끼었고 다음에 또큰 바퀴 끼워주시고 다음에 뭐야 안 돼! 이렇게 끼워주시고 끼워주시면 되겠네요.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되는데 뭔가 벌써부터 보라색이 나온 거 보니까 이제 헐크 거라는 걸 설명해주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초록색으로 이렇게 딱 덮어주네요. 그냥 덮어. 다음에 안 되니까 이렇게 다음에 이거를 여기다가 끼워주시고 아 진짜 들어가라 진짜 너무 부실해가지고 지금 방금 좀 사투를 했는데 다시 안정을 찾았네요. 찾았습니다. 이렇게 되고 조금 올리고 여기 그다음에 이걸 여기다 끼우시고 이걸 또 여기다 끼워 주시면 되겠죠? 이 대포인가? 총인가 총? 총은 아닌 것 같고 아래 걸 보니까 아마 핸드라이트가 아닐까? 핸드라이트가 아니라 뭔가 몰라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아직 그건 잘 모르겠고. 피스가 별로 안 되는데 벌써부터 뭔가 모양새가 나오고 있는 뭔가 아기자기한 느낌? 그런 느낌이네요. 다음에 이거 여기다 끼워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하네요. 특이하게 이거 제 기억이 맞다면 이거 아마 이리스가 그 키마의 이리스가 하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리스 것 같은데 금색으로 되면 오 좋아 이런 특이한 모품을 모르고 그냥 울부 안할 뻔했네요. 네,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여기다 총으로 쓰는 게 아닐까 싶네요. 이렇게 한 다음에 뚝뚝 뚝뚝 다음에 핸드라이터가 여기에서 나왔네요. 여기에 끼우는 거네. 여기다가 이거를 끼우고 야, 끼워줘. 끼워야 되는데. 이거 빼서 끼는 게 나을 것 같은 느낌? 진짜
엘리펀트 진짜 코끼리가 만들어서 그런가? 이거 왜 이래? 안 들어가. 뭐야 이거? 왜안 들어가? 야, 왜안 들어가? 특히 이거 상식상 원래 들어가야 되거든요? 얘왜안 들어가냐? 얘왜안 들어가, 진짜. 아, 힘 빠졌어.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완벽히 안 들어가. 구멍이 큰가, 얘가? 됐다. 오. 아, 땀나. 다음에 또, 이런 걸또 여기다가. 아, 진짜, 엘리펀트. 품질 안 좋네. 됐다. 그래도 다음 거 이제 요령이 생겨가지고, 쉽게 했네요. 와, 이거 20분 걸리겠다, 이거. 아, 나머지 거 언제 하냐, 이거. 아, 이게 지금 간단해 보였는데. 이렇게 됐고, 이거 부품도 별로 없는데, 다 싹, 조그만 게 많았네요, 조그만 게. 진짜, 앞을 다시 보면 진짜 없습니다, 이거. 일단 또 뒤에다가 이걸 또 꽂았네. 조종대로. 꽂아주고, 이 헐크를 여기다가 끼워주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이거 좀 도화인 같네요, 앞에가. 좀. 옆모습. 뒷모습, 다시 옆모습입니다. 바퀴는 잘 굴러가고요. 당연히 잘 굴러가죠. 바퀴가 잘 굴러가니까. 근데 조금 테크닉 요소가 매우 조금 들어가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럼 다음에도 다른 엘리펀트 제품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